오늘 아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대산이 재밌는 게 사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되게 덥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아요? 안 더웠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나는 더웠어요. 나는 더웠어. 제가 사실 산을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저는 산을 굉장히 신령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밟지 않는다. 밟지 않는다. 그거는 불경한 행동이다. 평생 그렇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중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원래 제가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다가 잘못해서 제가 어디든 산을 가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갑자기 소가 빙의를 해요. 그래서 숨소리가 약간 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거 아세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래서 잘못하다가 맨 앞에 섰다가 민폐를 끼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느리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관계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어. 그래서 제 장삼을 혹시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0cm가 짧아졌습니다. 그 계단 올라가려고 접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아니 저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계단에서 장삼을 밟고 자빠지면 볼링핑이 2,000개짜리 볼링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도미노 이태원 압사 사건 참그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젊은 스님한테 하고 조금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사람이 분수를 잘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짧은 구간만 하고 우리 젊은 스님한테 지경 스님, 그 금강경 기도해 주시는 지경 스님이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박물관에 사리를 이윤을 하러 오전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좀 자신감이. 그래서 바로 배신을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리를 이렇게 몸으로 한번 이윤한다는 게 그게 공덕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전생에 복을 못 지어가지고 금생에도 참 인생이 피곤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저는 제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향을 사르고 복전함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나서 팔자가 조금씩 바뀐 것 같다. 제가 굉장히 찌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들 저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애가 뭐 시험을 보는데 스님이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나 어렸을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 근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진지하게 했으면 가기 전에 바뀌었을 건데. 내가 지금 아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향을 피우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꼭 그게 무슨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회계 선생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좀 넣으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향을 살아야 되고 복전업에 돈을 넣는데 그 누군지 알아야 돼요. 퇴계를 알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부주를 하는데 혼주가 누군지 모르면 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인지는 알고, 사실 이 세 가지가 기본, 은행으로 말하면 통장을 개설하고 누구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뭐고 뭐 이런 정도의 기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안 없어져 그 공덕이. 공덕이.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했다. 오늘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아침에 사리 박물관에 가서 그 앞뒤로 차 붙여서 사리 이윤에 왔지. 그 다음에 상원사 가서 그것도 이렇게 좀 조율하고 있었지. 그리고 또 사회 봤지. 우리 법주 스님이 축원하는데 또 마이크 안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 옆에서 또 들어줬지. 몇 가지를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은 시키기만 하나? 입으로만 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78개만 있으면 돼요. 아까 손 드신 분이 78명이었어. 78명. 560개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과 복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안 해도 돼. 자꾸 찍찍거리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네. 저리 가. 그냥 놔두고 가. 놓고 가요? 응, 그 두 개만 주세요. 기념 앞에 보이게 두 개만 줘. 두 개만. 네.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 공덕과 복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덕은 머리 좋은 거, 복덕은 돈이나 물질적인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복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거냐면 외모까지 들어가요. 복덕이 돈, 쉽게 말해서 뭐 명예, 외모, 뭐 취직 이런 게 다 복덕 계열이고, 공덕은 머리.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머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운의 천재들 겁나 많습니다. 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마대사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그 다음에 법보단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마가 527년에 남조의 양나라로 오동진 송제 양진 해서 육조 시대인데 그 양나라가 그 유명한 양무제가 있는 게 양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양무제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진짜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났대. 거기 기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양무제는 보살 천자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천자면 황제, 황제인데 아주 호불 보살, 보살이에요. 보살. 여러분하고 비슷한 급인데 여러분보다 조금 돈이 많지. 만수르급 보살이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획을 그은 사람이 양무제고, 아니 다른 건 다 때려 치고 그냥 여러분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비도량참법, 양무제. 예, 양무제 시작. 그 다음에 금강경과 관련돼서는 32품을 만든 게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 그런 얘기 잠깐 있고, 그러니까 양무제랑 관련된 건 하나야. 자비도량참법. 아, 다 들어보셨을 거야.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양무제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단주육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남조에 열반경이 유행을 했는데 열반경에 보면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계율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불교에 고기를 먹고 결혼하는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분도 있고, 우리 이 동아시아 문화가 고기보다 술에 약간 더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뭐 술을 못 먹으면 뭐 남자가 아니라는 둥. 아,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보살님들만 버글버글. 제가 왜 술 안 먹는지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저는 다른 이유는 없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원칙 하에 쓴 걸로 분류가 돼서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요. 뭐 출가해서 안 먹고 이게 필요 없고, 저는 대부분 기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좋아하면 그냥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우리는 근데 대부분 그게 대충 맞아. 불교하고 대충 맞아.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술이나 고기 먹는 분들도 있고, 결혼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그랬는데, 양무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주육문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단주육문이 주육, 그러니까는 술하고 고기를 먹지 마라. 큰 스님들 단톡방에 올렸다니까. 뭐라고 올렸냐면 술하고 고기 먹으면 조진다. 그게 동아시아에서 스님들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대놓고 못 먹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자비도량 참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단주육문. 그러니까 뭐 교리적인 거, 아이 그런 거 됐고, 그런 거 복잡한 거 여러분들이 굳이 살면서 몰라도 될 만한 그런 정신사란 거 다 앞대로 치고 지금 우리랑 연결될 것 같은 거 두 가지를 그분이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은 그럼 그렇게 삽니까? 예. 양무제는 그렇게 삽니다. 양무제는 진짜 율사 싸대기 때릴 정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저렇게까지 살 수 있나? 거의 무슨 결벽증 있는 소장원 청소하듯이 뭐 그런 정도 급의 삶을 사셨다니까. 오늘 법주 스님께서 영험을 보이시는 거를 제가 목격했잖아 아까.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만 하더라도 마당이 황해가지고 나 이거 1시 반 의식인데 시작인데 1시인데 마당이 상원사 마당이 맨바닥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나 속으로 물론 제가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당황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시간을 잘 맞춰 오시더만 조금 일찍 와도 될 건데 꼭 딱 거기 시간에 맞춰 와야겠다라고 하니까 길이 이제 병목으로 이렇게 몇 개 막히니까 한 30분 어떤 분은 거의 한 2시간까지 늦었어요. 어떤 차들은. 그래서 우리 법주스님께서 축원하실 때는 사람들이 거의 꽉 찼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 하나 찍어 놓을까 그랬는데 제가 법주스님 마이크 들어드리고 있어서 사진도 못 찍고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있다. 이게 리더는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리고 저는 또 가이드 같은 것도 하잖아. 성지순례 가면. 그래서 그게 몸에 배 있어.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 그거를 처리해. 리더는 당황하면 사람들이 흔들려서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속으로만 당황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법조스님이 축원을 딱 굉장히 그 축원을 길게 사람 찰 때까지 가시더만. 그렇게 송이꽃 축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면 보통 스님들이 전부 축원을 외워요. 아니 그렇다니까. 아니 수십 년 했는데 축원을 못 외우면 그게 스님이야. 막말로 얘기해서 다 외워. 우리도 하고 다 하잖아. 그냥 쭉쭉쭉 나오잖아. 그런데
진짜 준비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걸 A4로 막 몇 장을 만들었던데. 그리고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까봐 전부 한글로 한 거예요. 풀어가지고. 아, 진짜라니까. 내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 옆에서 마이크 잡아주니까 이렇게 보고 뒤에 사람 오나 보고 앞에 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 공덕으로 오늘 우리 법주 스님 기도 시간이 대폭 짧아졌지. 자, 그래서 사리 이윤을 하면 이거는 굉장한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 굉장히 중요한 사리입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네가 월정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리 아마 전 세계에서 저보다 사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 제가 사리 전문가입니다. 저 사리 전문가. 머리 쪽에서 나오는 사리는 투명하고 작아요. 그리고 배나 몸에서 나오는 사리들이 약간 진주같이 우윳빛이 납니다.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로 나오는 게 색깔이 약간 검고.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투명한데 클 수는 없어. 투명한데 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전 세계에서 부처님 사리로 넘버원을 꼽아라. 제가 다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제가 이런 미술사나 문화재 전공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다 안다니까. 진짜 그냥 뇌피셜로 그냥 줘 떠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어느 사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답할 거냐면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사리가 최고입니다. 그건 근본 8탑에서 나온 사리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8개의 탑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 계열에서 나온 탑입니다. 그 석가족이 모신 탑이고 그게 피프리아와 출토 사리 탑이에요. 1800년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인도 사람이 발굴했으면 진짜? 이럴 건데 영국 사람이. 그래서 아주 족보가 뚜렷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 쉐다곤 파고다 다 쓸모없고요. 그건 다 구라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 그 머리카락 사리 다 구랍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불치사 구랍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를 꼽아라라고 하면 미얀마에 까바에 파고다. 까바에 파고다. 그 사리는 여러분이 직접 친견도 가능합니다. 직접 친견도 가능합니다. 어디서 나온 사리냐면 인도에서 나온 사리예요. 인도 산치데탑 발굴할 때 그 옆에서 나온 사리예요. 산치데탑에 탑이 여러 개가 있거든. 대탑이 1호탑, 2호탑, 3호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탑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영국에서 발굴해서 가지고 간 걸 나중에 반환할 때 미얀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뚜렷한 발굴 경위가 있는 사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 그러니까 뭐 카드라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스리랑카 불치사 사리, AD 500년대 상투에다 넣어서 문익점이야, 문익점. 갖고 왔다 카드라. 야,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뒤에 그게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저도 여러 번 가서 껍질만 보고 왔지.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리가 우리는 다 내용을 아니까 이만합니다. 치사리예요. 부처님 치아사리인데 이만해. 무슨 부처님이 오크도 아니고 사람 치아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그거는 맹수 이빨 숭배라는 신앙 패턴이 있어요. 그런 유풍이 들어간 거고 나중에 부처님을 키가 일장육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육존상을 모시거든요. 그건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부처님 치아가 이만하다더라 라고 하는
그냥 딱 들어도 오호. 그래서 좋겠다. 라는 정도. 라는 정도. 아이, 재밌는 얘기에. 그거는 훨씬 후대 이야기들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머리에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쉐다곤 파고다가 구라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최초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제위파리한테서 부처님이 머리카락을 받은 게 기록에 나오는데, 그게 쉐다곤 파고다로 된다.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다. 아니고요.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에 있었습니다. 그 탑은 그거는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안 그러면 자은전의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구라다. 그걸 누군가 그냥 조금 사기친 거지. 사기친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인도 델리 박물관, 피프리에하와 출토사리 델리 박물관에 가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바이 파고다, 미얀마에 있는 카바이 파고다.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잘 접선하면, 가이드하고 잘 얘기하면 머리에 정대도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의 사리가 있다, 부처님 사리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면 전 중국을 다 통틀어서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 마치 아이돌로 말하면 BTS급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뭐 수도 없이 많을 거야. 1년에 60개의 아이돌이 데뷔를 하고 사라진대.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된대. 근데 그냥 이거는 넘사벽이 있는 거잖아, BTS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뭐 엉겨보고 이게 아니고, 걔는 그냥 이렇게 딱 놓고,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급의 사리가 장안에, 13조 왕조였었던 장안에 서쪽에 있는 법문사에 있는 법문사 불지사리예요. 불지사리. 손가락뼈, 요 뼈입니다. 요 뼈. 가운데. 아,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손가락 아니다. 착각하지 마. 이 뼈. 이 뼈. 그래서 그 사리, 가장 유력한 사리, 그리고 거기는 지궁식이에요. 지하 궁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무덤은 무덤인데 궁전식으로 지하에 파버려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나라의 국찰인데, 신라의 국찰하면 황룡사거든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를 대표하는 사찰, 그리고 그 법문사 사리는 황제도, 당나라 황제도, 당나라 황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으로 봐는 미국보다 셉니다. 그 당시 당나라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당나라 황제도 30년에 한 번씩 밖에 친견을 못해. 그래서 보통 복을 안 쌓은 사람들은 친견할 수도 없었어요. 친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법문사 사리가 나오면 한번 30년에 한 번씩 열려서 이렇게 장안에 왕궁까지 들어가거든요. 황제 그 당시는 대명궁이었을 겁니다. 당나라 황실이 태극궁에서 대명궁으로 당 고종 이치 때 옮기거든요. 그래서 아,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진짜 나 이런 거 잘 알아. 내가 전 세계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 나라에서는 이런 야리한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 아, 나 죽으면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할까. 아, 하지마. 그거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이야. 하지마. 하지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 사리가 한번 이렇게 나와서 황궁까지 이윤을 하면 풍년이 들고 기상이 좋아진대. 그래서 당나라 황제들이 굉장히 열망이 있고 당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축제들이 열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그 당나라 법문사살이 최근에 탑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하면 그 무덤 위에 쉽게 말해 지하 궁전 위에다가 탑을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비가 와서 절반만 그게 한 3, 40m 정도 되는 탑이에요. 그런데 절반만 무너졌어. 그건 전탑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탑은 불가능한데 전탑은 그래. 전탑이 뭐냐면 벽돌탑입니다. 벽돌탑. 벽돌집은 원래 반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고 문화재 안전진단 때문에 봤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유물들이 진짜 타임캡슐처럼 나왔어. 손이 하나도 안 타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발굴이었고 그게 나왔을 때 나도 그거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그 사리를 발굴한 게 공산당입니다. 80년대 공산당입니다. 당연히 공산당이 지금 중국에 무슨 뭐 누가 발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발굴했는데 그때 방광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방광이 뭐 대단하지. 그 정도 포스는 있어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리는 그 사리. 무슨 사리? 법문사 사리. 법문사 사리. 그게 이제 월정사에서 제가 교구장 스님 모시고 그 법문사 사리를 한번 친견하러 가려고 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는 그 법문사 사리. 내가 갈 때는 친견을 했는데 어른을 모시고 가려니까 사리가 막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 법문사리 뭐 내년쯤에 한번 추진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 다 안 열렸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열리긴 열렸는데 다 안 열렸어.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막 못 가.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추진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우리 예전에 갔을 때는 진짜 한 2, 3m 밖에서 친견을 했었고 지금은 약간 망원경 같은 거 갖고 와서 봐야 돼요. 보여줄 때도 뭐 절이 전동차 타고 들어갑니다. 절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중국의 제1사리는 법문사사리다라는 그런 정도. 당나라 전 세계 최강국 당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라고 모셨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족보상으로는 안 나와. 고고학적으로는 안 나와. 뭐 아쇼카 왕이 뭐 모셨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게 기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땅을 팔 때 그게 나와야 돼. 그 자리에서 이래야 확실한 거지. 근데 아까 그 인도에서 발굴됐다라고 하는 그 피프리아와 출토사리나 그 산치에서 나왔다는 사리는 땅을 판 거예요. 현대에. 영국이 지배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의 카드라가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데서 이거야말로 최고다라고 미국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면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왜 뭐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데서 그랬으면 이런 눈으로 좀 보는데 아니 그렇잖아. 나사에서 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뭐 이러면 그런가? 약간 이렇게 솔깃? 그 정도가 정상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싫으면 말어. 누가 뭐 더 동의하래? 싫으면 말어. 어차피 오늘 행사는 끝났어. 그래서 그 사리,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제일 중요한 사리 꼽으라면 뭘 꼽느냐? 저는 황룡사 사리 꼽습니다. 그게 자장 스님이 모셔온 사리예요. 자장 율사께서 모셔온 사리. 그런데 남북보궁이 있어서 월정사하고 통도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두 군데 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가서 보셨어? 그 보궁 이렇게 그 거기 지하 궁전시거든요. 그 지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례할 때 그 앞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렇게 말발굽 같이 생긴 이렇게 언덕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란가? 약간 골프 연습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돼. 이게 병인가 봐. 나 골프 치지도 못하는데. 괜히 딱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던데, 나는? 근데 그게 용이에요, 용. 용 콧잔등, 이렇게. 용이 이렇게 튀 나왔잖아. 그래서 용 그 뒤쪽에 그 정멸보궁 쪽 뒤쪽으로 거기 바위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용 정수리예요. 정수리. 그래서 인도 용 정수리에 여의주가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 스님께서 아까 그 상원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룡 승천의 혈 이러는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문으로 하면 약간 친절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비룡 승천 이렇게 나는 용이 이렇게 쫙 이렇게 승천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거기야 거기 그렇게 해서 그 콧잔등을 이렇게 뚫뚫 근데 그걸 나르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콧등을 밟은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올라가실 때 보셨으면 그 옆에 샘이 하나 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고 용안수예요. 용안수. 그게 그쪽에 하나 있고 저 그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용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게 용 눈물이래. 눈물.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마시면 찝찝하죠. 남의 눈물을 마셔서 뭐 그렇게 좋겠어? 그래서 거기가 전체가 용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정수리에다가 인도 용은 정수리에 여의주가 있다니까 중국 용은 손으로 이렇게 잡거나 입에 물거나 허공에 떠 있거나 세 종류입니다. 아니 내 말이 맞아. 자세히 봐봐. 그래서 제가 용이 여의주 물고 있으면 내가 그 말 하는데 용이 여의주 물고 있으면 입도 안 다물어지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을 거다. 예전에 눈깔 사탕 욕심 부려가지고 너무 큰 거 넣으면 돌아가지도 않고 침만 질질 흘리고 그런 거 있지. 빼지도 못해, 이게. 이게 나오지도 않고. 미치겠네. 그런 거. 그래서 그 여의주를 모시는 그 자리에, 부처님 사리를 자장율사께서 모셨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대 보궁은 여기는 밀장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접근 불가 원래는 그런 땅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된 뒤로도 상원사가 왜 중대를 관할했냐면 거기는 사람 통제시켜버린다니까. 못 가는 데예요. 못 가는 신도가 못 가는 데가 아니고 스님도 못 가던 데라니까. 엉간한 스님 아니면 못 가는 데예요. 비밀한 공간이라니까. 비밀한 공간. 그러니까 드러나는 자리가 있고 안 드러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식의 유물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데 그게 드러난 유물로 불국사, 안 드러나는 유물로 석굴암입니다. 거기는 짱박아 놓는 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기도는 월정사하고 상원사에서 하는 거고, 원래는 거기는 그냥 스님들만 딱 팀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전체 불교와 관련된 기도만 이렇게 올리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절이 작죠. 절이 작죠. 가보시면 굉장히 이게 뭐지? 물론 뭐 중대사잠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제법 크던데 다 우리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작았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고 산림법이 위반이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가네 마네 하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더니 신도가 줄었어. 그래서 확장 이전 잘못하면 이게 조금 안 들으셔야 되겠는데 오늘. 그때는 우리 스님 주지하실 때만, 중대 주지하실 때만, 상원사 주지가 중대 주지 겸직이거든요. 그 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너무 미어터져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불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리도 있고, 그런 사리도 있고, 그래서 다 자장률사 이렇게 사리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통도사도 못 보고, 중대도 못 보고, 눈으로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유일한 황룡사 사리, 같은 자장률사께서 모셔온 사리를 나눈 거니까 그 세트가 지금 두 군데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불국사 무설전에 가면 황룡사 주심초석 거기서 발굴된 거예요.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가 불국사 영역이라 그래서 불국사에 돌려줬어. 황룡사에 돌려줄 수는 없잖아. 돌려줄래도 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통도사 사리가 쪼개져서 나간 게 건봉사 치사리.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두 군데다. 내가 진짜 건봉사 주지스님 이거 영상 좀 보고 나한테 뭐 공로패라도 좀 줘야 돼.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늘었다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 양반이 상도덕이 없더라고. 같은 동종업계에서 이렇게 밀어줬으면 뭐 문자라도 해서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와야 되는 거 아니요? 자,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삼국시대 자장률사께서는 선덕여왕 때 활동하신 진평왕 때 출가하셔가지고 선덕여왕 때 활동하신 분이시거든요. 진덕여왕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시던 분이니까 그거는 김춘추부터가 이제 통일하려고 시작을 하고 문무왕 범민 김춘추는 아들 때 통일이 되잖아. 삼국통일. 왜 검정고시야?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사리라고 하면 하나는 지금 그 황룡사 사리. 그리고 백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리는 익산 미륵사 사지. 미륵사 그 탑에서 나온 사리. 그거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살았을 때는 영원히 못 볼 겁니다. 다시 넣었어. 그 일부라도 조금 금산사에서 그쪽 교구본사가 금산사니까 금산사에서 조금이라도 빼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맞는데 중생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난 중대도 내가 거기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막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 여러분은 안 보이든가? 안 보여?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업장이 두터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리 말고 허공에서 무언가 보이는 이적이 출몰할 때가 있잖아. 비문증이라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들어주세요. 재밌잖아.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다 중생 마음이니까 궁금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불국사 무설전에 모셔진 그 황룡사 출토사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금강산 건봉사에 모셔진 치사리라더라라는 정도. 그리고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고 그 다음에 백제 무왕 때 최고급 사리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왕이 어디까지 이렇게 땡겼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저는 가서 뭐 예전에 친견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